자, 책에 나와 있는 게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 라이트센 기준이랑 우리 풍선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1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좀 어려운 건 2차 부등식 쪽에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하면 아는데 좀 복습을 해보시면 사실 2차 부등식은 정말 쉬워. 단 하나의 논리가 있어. 근데 그걸 자꾸 못 깨우치니까 내가 막 절대값도 풀이 과정 하나밖에 없다 했어요. 그거랑 똑같아. 단순하게 풀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걸 좀 니네가 나랑 수업했으면 하면서 좀 깨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이제 그때 얘기하고 오늘은 1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걸 할 건데, 자, 여러분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미 있었죠? 자, 우리 책 보시면 뭐 풍선전 펴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 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앞에 한 B단계도 유형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B단계 풀 때 거기는 안 해줄 거야. 2학년 거라고 얘들아. 알았지? 근데 너무 어려운 거, 니네가 좀 어려워할 말한 거는 한두 개는 풀어줄 거야. 근데 내가 원칙적으로 풀어준 적이 없어. 니네가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좀 정리하고 무엇보다 고등시선에서의 부등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두고 그냥 할까? 자, 부등식을 풀 건데, 자, 우리 방정식 풀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노트 틀게 해준 게 방정식 AX는 B라고 써있는 내용을 먼저 해줬는데, 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이게 어떻게 풀이 과정이 있었냐면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최고차의 개수에 문자가 떠있으면 어떻게 풀었지? 경우의 수를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나눠서 풀었었어요. 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A가 0이 아니면 양변이 0이 아닌 숫자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라는, 이건 1차 방정식 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A가 0이 되면 풀이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 어떻게 풀었었냐면 B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또다시 경우의 수가 나눠져서 풀렸었어요. 다 복습이야. 풀기 똑같이 이렇게 해줬어. A도 0이고 B도 0이지. 내가 이렇게 썼다.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써줬어. 밑에 거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숫자라고 써줬어. 0이 아니잖아. 그때 이 녀석은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됐죠? 좌변 무조건 0이죠. X가, X에다 뭐 집어넣어도 좌변 0이잖아. 우변도 0이잖아. 무조건 같이. 뭐 집어넣어도 다 0이지. 그래서 얘는 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유식하게 부정이라고 불렀었어요. 참고로 이 형태를 황등식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응? 그랬었나? 그러면 안 돼. 기억나야 돼. 자,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좌변은 무조건 0이야. 근데 우변은 0이 아니래. 그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죠. 그럼 만족하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 했어. 근데 수학적으로 부를 때 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줄여서 불능이라고 불렸었어요. 자, 근데 이 풀이가 방정식 되었는데 부등식도 똑같아.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그래서 조금 귀찮아. 이해만 하면 돼요. 결국에 지금 시작이 뭐였니?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으면 0일 때 아닐 때 경우에서 나눠서 풀어봐 라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그게 부등식 버전인데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으면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요. 자, 그걸 좀 쪼개서 얘기해 줄게. 이게 만약에 중학교 문제였으면 중학교 때 당연히 1차 부등식밖에 안 풀었잖아요. 그러면 x 앞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0이 아니지. 얘네 이거밖에 안 했어 중학교 때는. 그래서 양변을 a를 넘겨서 계산하는데 풀이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얘네 부등식에서 실수 제일 많이 했던 건 뭐야? 부호 안 따지고 니네 멋대로만 넘겨서 음수는 부호가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아는데 적용을 못했잖아. 그래서 많이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 풀이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니네 내신 문제에도 있었던 거야. 그럼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A가 음수면 음수를 양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게 중학교 내용이었어요. 맞지? 자,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뭔가가 추가가 된다. 지금 제목 보세요.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죠. 방정식도 내가 A가 0일 때를 왜 풀었어? 1차 방정식이라고 안 써있잖아. 그러면 굳이 1차식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이라고 안 써있으면 굳이 이 X 앞의 개수가 0이 아닐 필요는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중학교 때 공부한 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뭐? 0일 때. 그 세 가지를 나눠서 풀게 돼. 자, 그럼 이거는 요거를 좀 이항해서 풀어볼게 얘들아. 자, 요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설명을 위해서 이항할게. 상관없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자, AX-B를 푸는데, 자, 중학교 때 풀었던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는 똑같이 푸시고
자, 그럼 위에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넘기게 되면은 x가 a분의 b보다 크다, x가 a분의 b보다 작다, 똑같지.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넘길 때도 구하다.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래요? a가 0이야. 그러면 중학교 때 아까 내가 방금 설명해줬잖아. a가 0일 때에는 방정식 잠깐만 b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나눠서 풀었죠. 근데 부등식에서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에서 0이면 b의 부호를 마찬가지로 따지는데 똑같아. 방정식일 때는 b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부등식일 때에는 결국에는 a의 경우의 수가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세 가지 남는 거 아니니?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a가 0이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b도 양수야 음수야 아이고 0이야 세 가지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방정식하고 비교했을 때. 알겠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 그래서 다 풀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조식에서 데이터 볼게. a가 0이죠? 그럼 0 곱하기 x가 자 b 아까 넘긴 거 요거로 다시 쓰자. 그렇게 되면은 b가 0보다 크다지. 그러면 양수지, 양수. 밑에 거는 0 곱하기 x가 b가 0보다 작으니까 이번에 음수잖아. 자, 맨 마지막 건 a도 0이고 b도 0 아니에요? 이거지. 해를 구해봅시다. 부등식도 해 찾는 거 있었잖아. 이거 풀면 답이 뭘까? 부등식은 대소관계 비교하기 위함의 최고 목적이에요. 자, 좌변을 보세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도 무조건 0이지. 우변은 양수야. 그럼 질문? 0이 양수보다 커야 돼. 그러기 위한 x를 찾으세요. 이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얘도 해보자. 좌변은 0이죠. 우변은 음수래. 0이 음수보다 커야 된대. 무조건 크지 근데. 0은 음수보다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도 무조건 음수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해가 무수 많다. 숫자 개념으로 도입하면 정말 쉬워.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냐? 어려운 건 맨 마지막에 할 그 절대값 밖에 없어요. 오늘 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얘도 보세요. 좌변 0이죠, 똑같이. 우변 0이죠. 0이 0보다 클 수 있나요? 같으면 같았지 클 수는 없죠. 그럼 부등호 완전 못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얘기해보죠.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또 다른 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등호가 자 여기 등호 들어가 여기 등호 들어가 여기 등호 들어가겠네. 그럼 빨간색일 때 기준으로 해랑 자 해를 보여볼까요? 잘 보세요. 좌변 0이고요. 우변은 양수예요. 0이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같을 수도 없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해가 없다. 필기할 때 이거 구분 지어서 잘 써놔. 알았지? 자,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좌변 0이고 우변 음수인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 음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등호가 있던지 말던지 똑같지. 이미 음수보다 크잖아. 크거나 같다는데 같을 수는 없지만 크잖아. 그러니까 얘도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방정식 할 때 내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부정이라고 그랬죠? 해가 없는 거 불능이라고 그랬죠? 부등식도 쓸 수는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며. 어디 갔어? 해가 무수히 많다며. 불능이랑 부정이랑 불능? 해가 없다며. 불능이랑 불능이긴 해. 알았지? 근데 하나 좀 짚어줄 게 있다. 잘 들어라 이따가. 얘는 좌변 아까는 해가 없었는데 등호 들어가는 건 얘가 좀 차이점이 생겨. 좌변 0이죠. 우변 0이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지. 근데 같을 수는 있지. 0은 0하고 같잖아. 그러면 무조건 등호는 성립하지. 좌변 우변 0이니까. 그럼 이때는 해가 반대로 어떻게 바뀌냐면 무수히 많더라. 그래서 부등호 방향과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소관계 비교를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숫자 개념, 숫자 개념으로 접근한 거야.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 부등식에서는 문자, 최고차항에서 문자가 떠 있으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 세 가지 케이스를 푼다. 물론 상수항조차도 0일 때에는 상수항 부분조차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푼다. 자,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게 부정불능이라는 단어를 쓰긴 쓴다 했죠.
근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선생님이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써도 되는데 부정불능은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방정식에서 주로 쓰는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잘 쓰진 않아.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 이유도 있어요. 부정불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상관은 없어. 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잘 볼래? 자, 얘네 1차 부등식 같은 거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니? x값이 2보다 크면은 다 되어줘. 그럼 질문해볼게요. x가 2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2보다 큰 x값은 몇 개죠? 몇 개야? 너무 많지? 2보다 큰 실수잖아, 실수. 너무 많지? 자,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아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부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어? 그럼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좀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니겠니?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 무수히 많은 거고 얘는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진짜 이거 다 돼요야, 다 돼요. 얘는 2보다 클 때만 돼요지. 좀 제한된 범위 많겠어? 개수만 따졌을 때 둘 다 무수히 많다고 많은데 이런 경우에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잘 쓰지 않아. 근데 우리 풍산자에는 써 있어. 근데 그 부정불능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진짜 다 돼야 부정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런 차이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복소수 단원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복소수? 아이문자 했던 거? 잘 봐라. 복소수라는 그 단위를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방정식에서 허근 때문에 만들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허근의 가치가 뭐였냐면 방정식에서는 허수를 썼어. 근데 이거 노트 정리 한번 했던 거야. 부등식은 쓴다 안 쓴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i랑 2i랑 누가 더 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왜? 둘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쓰지 않아. 무슨 얘기야? 실수 범위에서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했던 거야. 그러니까 i 안 나와.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대학 수학에서는 나오는데 i가 근데 고등 범위에서는 안 나와. 자, 그래가지고 결국엔 i는 방정식에서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이거 써먹는 거 여기서 좀 해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한 두 개만 해볼게. 자, 보면서 해보자. 자, 해를 한번 구해보자. 잘 보시면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등식이라고 써있다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몇 차라고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걔는 굳이 몇 1차씩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그냥 부등식입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초고차계에서 문자가 있으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나눠서 불러냈잖아.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이 세 개를 나눠서 푸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면 돼. 자연스럽게. 자, 그럼 A가 양수면 넘어갈 때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따라서 X는 A분의 A 플러스 1. 그냥 이거 풀면 끝이야, 이렇게. 계산 다 안 돼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풀어요?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자,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세 번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최고차항에서 0일 때가 막 좀 복잡하게 나왔잖아. 니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럼 똑같이 푼 거야. 잘 봐. A가 0이지. 그럼 쟤처럼 한글로 써볼게. 좌변 어떻게 돼요? 그리고 A가 0이니까 0 플러스 1은 얼마야? 1이잖아, 1미터. 맞죠? 자, 그럼 이것에 해를 구해봅시다. 좌변은 x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해도 0이죠. 우변은 양수죠. 0이 양수보다 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총 종류가 세 종류의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고등 과정에서 부등식의 시작이에요. 자, 뭘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냥 하나만 하자. 자,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원래 선생님이 1차 부등식 할 때는 설명을 안 해줬던 건데 나 쓰려고 했는데 풍산제 그
두 번째 페이지인가? 부등식의 사칙현상?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요게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할 때 보통 문제집에 있었어가지고, 물론 이제 나랑 2학년과 할 때는 수업을 안 하셨잖아요. 설명을 했던,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던 아이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책에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그리고요, 증명 과정이 원래 있는데요. 근데 막 중요한 건 아니어서 결론 위주로만 좀 얘기해줄게요, 여기는. 자, 사칙연산이라고 써있어. 그냥 계산할 때 공칙 같은 건데요. 얘들아, 풍산따 맨 앞에 숙제 나갈 거 첫 페이지 보시면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부등식의 계산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그냥 안 왔다, 이거로. 알았지?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다 아는 거잖아.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건 다 아니까. 외부를 안 했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맡길게. 자, 그럼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x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대, y값이 c보다 크고 d보다 작대. 네 가지 계산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두 개를 더했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랑 y를 더한 값의 범위를 계산하는 게,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q. 좌측에 있는 a랑 c를 더하고요, 우측에 있는 b랑 d를 그대로 더해.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c가 되고 b 플러스 d가 되지. 맞니? 그 다음에 부등호 설정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말로 할게. 부등식 계산할 때, 범위 계산할 때는 a만 계산하고 땡, a랑 c만 계산하고 땡이 아니라 a랑 같이 붙어있는 부등호까지 처리를 같이 해줬어야 돼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근데 얘랑 얘는 이 부등호랑 이 부등호랑 보니까 등호가 없지. 그냥 크다잖아, 크다.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없을 때에는 답에도 등호를 안 써. 자, 말 잘 들어라. 언제 등호가 있냐면, 이쪽 봐봐. b랑 d를 계산해서 썼어. 이것만 하고 땡이 아니라 얘랑 얘도 계산 처리해주셔야 돼. 근데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는 답에도 등호를 쓰게 돼 있어요. 자, 방금 내가 뭐라 했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만 답에도 등호를 쓰게 돼 있어요. 숫자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막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빼기도 똑같아요. 아, 똑같진 않고 계산 과정이 조금 다른 게 있어. 자, 범위는 똑같지. 이번에 빼볼까? 근데 이거 안 해봤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봐? 처음 봐? 지금요? 안 해봤어? 서정이 아마 안 해봤어, 이런 거? 자, 해볼게요.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과정이 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자, 순서가 이래. x에서 y를 뺀 거잖아. 그럼 일단 가운데는 x 빼기 y 똑같이 쓰세요. 뺐어, 뺐어, 뺐어.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a에서 c를 뺀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a에서 d를 빼가지고 왼쪽에다 쓰게 돼. 자, 화살표 방향에 주목을 합시다. a에서 d를 빼면 돼요. 그 다음에 b에서 c를 빼가지고 오른쪽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 과정이 b, b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부등호도 설정해줘야 돼. 근데 논리가 똑같아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답이 안 써요. 일로 와봐. 지금 같은 경우는 a랑 d를 뺐지. 그럼 a 옆에 있는 요 녀석과 d 옆에 있는 요 녀석하고 처리한 거야. 근데 지금 둘 다 등호 없죠? 그때는 답에도 등호 안 쓰는 거야. 자, 오케이? 근데 B랑 C 보세요. B 옆에, 저, 빨간색 올렸냐? B 옆에 등호가 있어. C 옆에도 등호가 있어. 그럼 둘 다 등호 있지, 이번에. B 옆에 있는 녀석, C 옆에 있는 녀석, 둘 다 등호 있지. 그럼 답에도 등호 써. 하나도 없으면 쓰나, 안 쓰나? 안 써요. 자, 안 쓴다. 그것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곱하기랑 나누기 하는 건데, 자, 정리해줄게. 자, 똑같은 범위. 이 책에는 정말 심플하게만 나와있어. 자, 곱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가 더하기랑 계산 순서가 똑같아. 그걸 좀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다. 자, 더하기도 이렇게, 아,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가지고 똑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c 쓰고 b 곱하기 d 쓰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x랑 y 쓰게 돼. 곱하기. 자, 근데 부등호 처리하는 건 똑같아.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만 등호 있고 여기만 등호 있다 생각해보자.
둘 다 부모 없죠. 아, 둘 다 부모 있지 않죠. 얘도 한쪽에만 부모 있고 한쪽에는 없죠. 답에는 부모를 쓴다 안 쓴다? 둘 다 안 쓰게 되죠. 계산 순서는 부모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있습니다. 자, 나누기는 빼기랑 유사합니다. 자, 위에 화살표 있으니까 바로 해도 될까, 이번에? 일단, x 나누기 y죠? 분수로 쓰면 y분의 x지? 맞니? 그 다음에 계산할 때 a 나누기 d를 어디다 쓸 거야? 그럼 d분의 a,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b 나누기 c니까 c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부모 쓰는 건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부모가 없으면 답에도 안 써. 오케이. 자, 이번엔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나눈 건데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답에도 등호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공식 있죠. 아무 때나 써도 돼요.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3번하고 4번은 제한된 조건이 있어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양수 조건일 때만, 양수 범위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책에 여기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야. 야, 범위가 무조건 양수 범위만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당연히 아니지. 그럼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3번, 4번은 못 써. 그거 못 쓰는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야. 책에 거기 써 있어요. 자, 그 내용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 너무 굳이 벗어내기 필요 없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곱하기일 때와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건 그냥 예제로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대단한 공식은 아니야.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랑 좀 퍼왔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거. 자, X의 범위가요. 자, 이렇게 음수가 있어. 음수 있으면 이거 못 쓴다고.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y의 범위 찾아볼게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 x 곱하기 y의 범위를 찾을 때 일단 자,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싹 다 등호 써. 다 등호 있어요. 다 써. 그 다음에 x 곱하기 y의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걸 찾는 거야. 자, 이게 마찬가지로 x 곱하기 y의 범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을 때 숫자, 가장 클 때 숫자를 노가다로 찾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 네 개 중에서 두 개씩 짝을 지어. 물론 두 개씩이 이거 곱하기 이건 아니고 x 곱하기 y잖아. 그러면 x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 여기다 쓰고요. 가장 큰 숫자를 여기다 쓸 거야. 자, 됐어요? 그러면 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하면은 마이너스 9가 제일 작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쓰는 거야. 책에 나온 게 이겁니다. 자, 그럼 곱했을 때 가장 큰 케이스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을 때가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 3i분의 x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게. 얘는 3분의 1에다가 y분의 x 곱한 거 아니니? 그러면 나누기죠. x 나누기 y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분의 x를 먼저 범위를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x 나누기 y지. 그럼 이것도 똑같아. x 중에 숫자 하나 고르고 y 중에 숫자 하나 골라서 가장 작은 거 찾아. 가장 큰 거 찾아 쓰는 거야. 저거랑 똑같아. 이번엔 나누기야. x 나누기 y다. 자, 그럼 뭐가 가장 작겠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자,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누는 게 가장 작다. 네. 0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자 0이잖아. 3으로 나눠보자 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음수 생기지, 음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아. 거꾸로 가장 큰 케이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가장 크지. 얼만데? 2분의 3이잖아. 자, 이거 노가다로 찾아야 돼. 정말 재미없는 거. 자, 근데 답은 이게 아니지? 3분의 1 곱해야 되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세요.
자, 3i 분의 x가 되고, 자,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진짜라고 이렇게. 자, 책에 있는 문제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정된 교과 과정의 첫 해야, 사실. 이게 뭐냐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미 니네 선배들이 개정된 과정에 대한 수능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첫 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마루타야. 개정된 첫 시험을 보면 정보가 없잖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중학교 내신도 똑같아. 그러다 보니, 물론 영향이 크진 않아. 수능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대비하면 성적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기출문제 푸는 게 아무래도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건 1차 부등식을 공부했는데요. 니네 윗선배들은, 자, 머릿속에서만 생각, 니네 연립 1차 방정식 공부했지. 근데 부등식도 연립 형태가 이미 있었어. 그거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 들어온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연립 방정식처럼 식이 두 개로 쌓여 있는 거야. 그런 걸 계산하는 문제 플러스 활용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개정되면서 그게 고등과정으로 올라와서, 이제 돼요. 자, 근데, 연립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자, 연립부등식, 연립1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럼 해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이건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아.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건 대답해야지, 사실.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였어. 첫 번째 직선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있네. 그 두 직선의 교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어떻게 찾았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었다. 연립방정식. 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똑같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함수에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직선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뭐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거라는 거예요. 막 만들어볼게요. x 빼기 y는 1이고 x 플러스 y는 5. 연립 1차 방정식이다. 근데 이거 y는 하고 고치면 얼마죠?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고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아니겠습니까? 1차 함수 맞죠? 이 1차 함수 왜 공부했다 했어? 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점을 다 찍어가지고 뭐로 표현했다? 그래프로 표현했었잖아. 내가 그걸 니네가 함수를 공부한 궁극적인 이유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뭐야 사실은? 방정식의 해였단 말이야. 방정식의 해였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찾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뭐다? 위에 있는 것도 만족하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만족하는 겹치는 해지. 공통적인 거지. 이 단어가 되게 공통적인 거지. 니네가 찾은 연립 방정식의 해는 겹치는 거 찾은 거였단 말이야. 방언법 1번. 근데 연립 1차 부등식도 똑같아. 겹치는 것처럼. 그래서 공통 범위 찾게 돼. 뭐라고요?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자, 공통 범위 찾게 돼 있어. 연립 방정식하고 아이디어가 똑같아. 겹치는 것 찾는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쉬워요. 1차 부등식 풀 줄 알자. 똑같이 풀 거야. 하나만 할게. 자, 2x 플러스 4 이렇게만 써있으면 1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연립방정식처럼 하나 붙어있어. 이렇게 6x 마이너스 1이 4x 플러스 11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하나씩 푸는 겁니다. 자, 3x 되고 12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양변을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2x가 되고 넘어가면 12가 되죠. 그러면 2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자, 위에 거 아래 거 하나 푸는 거냐? 1차 부등식이 얘들아.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공통범위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공통범위는 어떻게 될까?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건 찾아봐 라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긴 하는데 헷갈리면 수직선 하나 그려봐.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동거 있으니까 색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표시하게 되면 6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색칠하고 왼쪽으로 꺼야 되죠? 그럼 공통범위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화살표의 겹치는 부분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게 1차, 연립 1차 부등식 기본 풀이야.
자, 그 겹치는 게 정확하게 4부터 6까지 겹친다라는 거 확인되지. 자,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가 색칠이 아니라 빵꾸야. 그럼 답 어떻게 써야 돼? 여기 동물을 지우면 돼. 별거 없다. 어렵다. 자, 그래서 요것의 답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이제 기본 풀이가 이렇게 되고요. 책의 유형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자, 몇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어. 근데 얘네는 빠졌단 말이야. 여러분, 연립일차 방정식 유형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억나니? 이거 연립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어? 그렇지, 두 개씩 짝지어서 풀었었지. 니네 마음대로. 내 말 잘 들어?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됐지. 아니, 이렇게 짝지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지 않았어? 근데 부등식은 좀 달라. 부등식은 자, 그냥 이해만 하자. 자,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짝지는 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짝지어서 부등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짝지어서 식을 두 개를 만들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짝지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A보다 B가 큽니다라는 해를 하나 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재소관계 비교하는 걸 하나 풀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연립방정식 때처럼 아무거나 짝지으면, 예를 들어서 잘 들어라, 부등식의 최고의 목적은 재소관계 비교라고 했죠? 비교하지 못하면 식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똑같다, 얘들아, 수학점에 돌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 짝지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짝지는 거야. 그러면, A하고 C랑 짝지. 그럼 부등식 두 개 만들어지긴 했지. 근데 차이점이 뭘까? 이 식이 못하는 재소관계 비교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A랑 B를 비교했죠. A랑 C를 비교했죠. 근데 이 식은 B하고 C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 A하고만 비교하고 있어. B하고 C 자체를 서로 비교한 식이 안 숨어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 그래가지고 ABC 전체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게 이건 불가능해. 어? 선생님, 잘 보세요. A보다 B가 크대. 상식적으로 봐봐. B보다 C가 크대. 선생님, A랑 C가 없는데요? 잘 들으세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보다 C가 당연히 크지 않네요.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식은 A와 C끼리의 대수관계도 비교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연립방정식 때랑 조금 다르게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거 짝짓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짝짓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연립방정식 때와 차이점이 되구나. 자, 풀이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푸는 거 하나 해볼까? 자, 이렇게 씩 그냥 세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한 대로 어떻게 하래? 이렇게 하나 짝짓고 이렇게 하나 짝지어서 두 번 푸세요 라는 겁니다. 자, 써볼까요? 할만하지 않냐 근데? 아, 어려운 거 없어 내가.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연립부등식 만들어서 풀겠다라는 거. 자, 됐나요? 풀게 되면 넘기면, 자, 얼마냐? 마이너스 x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지. 자, 맞지? 자, 밑에 것도 풀어.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이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최종 답은 어떻게 됐어요? 공통범위 찾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쓰면 돼. 자, 바로 할 수 있을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제처럼 수직선 그리면 공통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연립방정식이요. 일반적으로 해가요 x 뭐고 y는 뭡니다. 해가 일반적으로 한 쌍이 존재했었는데 연립방정식 때 풀어보면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 자, 연립부등식도 똑같이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해가 특수한 경우.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연립일차 부등식을 하나하나 풀었더니, 첫 번째 해가 A보다 작다가 나왔고 두 번째 해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겹치는 거 찾아야 해가 있는 거 아니냐? 맞나요?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려볼게요.
A보다 작다 흰색으로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다 노란색으로 그릴게. 그럼 A보다 작다면 빵꾸죠. 여기가 A야. 빵꾸인데 작다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맞죠? 노란색은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하고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생님 만났는데요? 안 만난 거야. 흰색은 A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노란색 흰색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 특수한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 자, 수직선을 통해 이해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동호를 하나 넣어봤다. 자, 똑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등호 하나 추가된 거니까 뭐 그림 위에 거랑 크게 차이 없죠. 자, 흰색으로 그릴게요. 작거나 같다니까 빵꾸가 아니라 색칠이죠. 자,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하고 크거나 같다지. 얘는 겹치 않겠죠? 유일하게 A에서 한번 딱 겹치지. 그래서 얘는 웃긴 게 이거야. 방정식처럼 X는 A라고. 얘는 부등식 볼 때 이렇게 해놓은 거 본 적 있나? 없지? 근데 연립 부등식 때 이렇게 나와. 방정식처럼 나왔잖아. 근데 해가 특수한 게 있나?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수직선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림, 여기에 또 이제 유형별로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자, 그거는 나중에 B단계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얘기를 할게. 오묘라는 것 중에 제일 비타는 게 절대값 부등식인데, 여러분, 아까 방정식 우리 최상에 풀면서 이런 얘기 했죠? 절대값 풀기의 기본 원칙은 땅 따먹기라고 했지, 부등식이라고 달라질 건 전혀 없어. 제발 이걸 좀 틀을 깼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조금 어렵게 시간이 걸려도 다 풀어. 좀 가능하잖아? 수능 기출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왜? 풀이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 풀 수 있다니까. 자신감 갖고 해. 그러니까. 물론 처음 할 때는 어렵지. 자, 몇 번이냐? 4번이냐? 4번이냐? 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원칙적인 풀이 해봅시다. 책에 있어요 이거. 자, 푸는 원리가 방정식 때랑 똑같아. 땅 따먹기랑. 물론 여기에서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르고이 되시면 심화 과정 하실 때 아마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면 선생님 채널에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쉽지 않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자, 아까 풀, 저 최상위 풀면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절대값 계산을 하도 못하셔가지고 정리나 한번 하고 넘어가자. 이건 중학교 1학년 돼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A가 물론 양색. 아까 정리해줬잖아.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증명합시다. 절대값이죠. 는 A니까 등호 있으면 뭡니까? 방정식이죠.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푸는 거야. 풀이 원칙 아까 뭐라고 했어? 절대값만을 연관하는 숫자 연계준으로 거기 나눠서 풀어라 라고 했죠. 자,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세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와, 아니 지금 뭐든 하든 이해는 하고 외워야 되지 않겠냐. 결과만 외우는 거야. 중학교 때나 하더라고. 생각?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계산 어떻게 하게 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는 a 이렇게 되지.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요거 풀게 되면 자, 바로 넘기죠. x는 마이너스 a가 되죠. 맞죠? 자, 원래 체크 뭐 해야 돼? 노란색 범위 안에 x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지. 양수야, 음수야.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거 음수죠? 음수.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해야. 얘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해야. 문제 없어. 커트되는 거 없어.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는 쓰라고. 앞으로. 근데 이것만 내면 안 돼. 과정을 알아야 돼. 알았지? 지금 설명한 방식이 처음 하는 방식이야? 아니야. 딱 따먹게 하는 거 지금 계속 하잖아. 똑같은 거라. 그럼 지금 말한 걸 이용해서 부등식도 얘기해보죠. 자, 이것도 물론 A가 양수예요. 같은 거.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라 한번 해봐요. A가 음수예요.
절대값은 계산하면 무조건 음수는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네요.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적을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해놨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보다 작아야 된대. 그런 값은 존재하나요? 말도 안 되죠. 이건 해가 없다요. 알겠지? 자, 이해만 하자. 자, A가 양수일 때만 풉니다. 그렇죠? 그러면 풀이를 그냥 해봅시다. 수식당 갖다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이 A라는 양수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2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수직선에다 그리면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두 칸 떨어져 있는 얘를 찾아봐. 그러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죠. 근데 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이 2잖아. 그러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 안에 안 들어가. 2보다 좀 가까워야 돼. 그래서 2보다 좀 작은 숫자들인, 자, 표시를 해줄게. 2보다 좀 커, 마이너스 2보다 좀 커야 되고, 2보다 좀 작은 숫자인 이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이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나머지 이 숫자들만 이 범위를 만족해. 뭐를 만족해? 절대값이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거. 절대값은 기본적인 거 원점으로부터 거리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풀게 되면 저 파란색 범위가 결국엔 뭐예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끝났다.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a 대신에 2 집어넣은 건 아니었냐? 그러면 공식화되면 이렇게 돼. x는 자, 2였는데 마이너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여기는 그냥 갖다 써.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 근데 결과만 외우지 말라고. 수직선 한 번만 생각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하게 되면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2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는 아까 2가 마이너스 2랑 2가 범위 안에 왜 안 들어갔어? 아까 같은 문제는 2가 되면 안 됐잖아. 등호가 들어가면 2가 돼도 되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 공식이야. 그래서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면 답에도 싹 다 등호가 들어가. 공식이야. 자,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 A라고 나중에 표기하세요. 그리고 자, 설명을 위해서 숫자로 했어. 자, 그럼 이번엔 이거 이렇게 부등호를 바꿨어. 자, 물론 다 이따가 A로 다시 쓸 거야. 그럼 이것도 수직선으로 한번 판단해 볼래? 그럼 이번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원점으로부터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랑 2인 거 맞아요. 근데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2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멀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알겠어? 왜 빵꾸야? 2는 딱 2잖아. 절대값이. 그럼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에도 두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멀어져야 되죠. 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를 일단 구하게 되면 x가, 자, 이거 범위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자, 그리고 답 쓸 때 조심해라. 콤마 찍으면 안 된다. 또는이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x가, 자,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2보다 크다가 되지. 자, 이거 등호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공식화합시다. a 집어넣었어요. a 집어넣고 a 집어넣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자, x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다요. 또는 그냥 쓴 거, 그냥 a 쓴 것보다는 크다. 이게 공식이야. 자,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합시다. 그리고 외워야 돼. 이걸 알았냐?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계산할 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똑같다. 다, 자, 문제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답에도 등호가 다 들어가. 알았지? 자,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다. 자, 그러면 써먹어보자. 자, 이거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요. 사실 저건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도 모르셔가지고. 아니, 나 저거 근데? 1학년 때. 1학년 때. 왜 안 되셨지? 1학년 때 학원을 안 다녔니? 공부를 포기했구나, 진짜. 안 다닌 사람, 1학년 때. 나 통으로 말고 조금이라도 안 다녔다. 수학과. 왜 한다는 거야? 놀았어?
그때 가져왔지. 자,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자,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해보자.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 풀어볼게. 원칙적인 풀이랑 공식에 의존하는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이걸 여기 써있는 공식 중에 어디다 써먹으면 되겠냐? 자, 이거 A잖아. 버젓이 보이죠? 요 모양이지.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풀이다 대입하는 거야. 공식 써있다. 그럼 절대로 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던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풀 때 첫 번째 풀이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그대로 끄집어내고요. 양 사이드에 뭐가 써있죠? 마이너스 붙인 것과 그냥 써있죠. 마이너스 붙인 거 왼쪽에 쓰고 안 붙인 거 오른쪽에 쓰는 거야. 공식 쓰는 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답에 등호가 있으면, 아니 답이래. 문제에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쓴다. 그래서 등호가 쓰면 돼. 여기서 끝나면 되니? X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더 이동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자, 공식에 의존하는 빠른 풀이. 자, 알아야 돼요, 물론. 근데 선생님의 의견은 나는 개념 우선주의자야.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해.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냐? 원칙적인 공부를 할 거야. 자, 난 저거를 정말 대원칙적으로 풀어볼게. 절대값 풀이의 기본 원칙은요, 범위 나누기입니다. 자,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뭡니까? X에다가 2 대입하면 0 된다는 거 확인되죠. 자, 이번엔 기준을 삼을 숫자가 이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푸는 거야.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내가 제목에 써놨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얘들아. 잘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땅은 2보다 작을 때 먼저 풀게. 자, 2보다 작을 때야, 2보다. 두 번째 땅은 2보다 큰 땅이야. 자, 근데 등호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관례적으로 큰 땅에 붙인다고 얘기했어요. 저기 있는 등호는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문제 풀 때 큰 쪽에 많이 붙인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게요. X가 2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숫자 절대값에 대입하면 음수죠.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면서. 따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 1도 풀면 되는 거야. 2보다 큰 숫자 대입하면 양수지. 양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튀어나와. 자,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푸는 거야. 절대값 벗어났더니 1차 부등식 아니냐? 풀 수 있죠. 자, 풀게 되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지. 위에 거 풀어봐. 자,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지. 됐니? 뭐 하는 건지 알겠냐? 지금 계산하면서. 이미 아까 방정식 풀 때 마지막 계산 과정이 뭐였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했잖아. 맞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들어오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푼 건 전제 조건이, 야, 니네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해봐. 라고 한 거야. 전제 조건이야. 근데 이걸 쓰고 딱 스톱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제껴야 돼. 자, 그럼 잘 들어라. 대원칙적인 풀이야, 이게. 첫 번째 줄에서 푼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풀었지.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잘 들으라고. 전제조건은 X가 2보다 작다야. 그럼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만 답을 구해봐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풀면 되겠어요? 지금 한 거 아까 언제 했어? 연립일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 자, 따라서 겹쳐져 있는 이 범위만 쓰면 된다. 서술형에서는 틀려. 여기서 안 쓰는. 자, 따라서 첫 번째 줄에서의 진짜 답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돼. 되니? 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쓰고 스톱하면 틀려. 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해서 풀어봐 라고 한 거야. 전제 조건이세요. 그럼 저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5보다 작거나 같다 먼저 표시했어.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해봐. 자,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뭐만 쓴다? 겹쳐져 있는 범위만 진짜 답인 거야. 알겠죠?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야. 자, 그럼 마지막 답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봐봐. 얘랑 머릿속에 수직선 잘 그려볼래? 이 직선까지 썼지. 얘 2 붙었었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완격치죠? 얘는 이거 안 들어가? 맞니, 맞니? 말로 해도 되겠어? 이 직전까지만 썼잖아. 이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 이부터 시작이잖아. 선생님, 겹치는 거 없으니까 답이 없지 않나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이 얘들아. 야, 얘네가 지금 푼 게. 얘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냐면, 자,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단원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죠? 어려웠지? 경우의 수 10다고 하는 사람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어려워. 나도 어려웠어. 니네가 경우에서 큰 틀에서 공부했을 때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뭐 있었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아니냐? 맞지? 합의 법칙 언제 썼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썼잖아. 곱의 법칙은 언제 썼어? 동시에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할 때 썼다. 생각해봐. 내가 지금 풀이한 게 뭐냐면 A 사건 계산한 거야. B 사건 계산한 거야. 사건이라는 게 뭔가 행위 이렇게 책에 써 있죠. 그러면 A 사건 계산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거야. B 사건 계산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이거야. 그럼 질문.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나요? 따로따로 발생하나요? 그거 생각 좀 해볼래? 야, 범위를 보면 답이 나와. X가 2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풀어봐야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봐야지. 그럼 2보다 작은 사건과 2보다 크거나 같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범위 자체가 다르잖아. A가,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되나? X가 2보다 작은데, 그 녀석이 갑자기 2보다 커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따로따로 발생. 따로따로. 그래서, 경우의 수 개념을 접목시키면 합의 법칙이 되는 거야. 야, 니네 합의 법칙 어떻게 살았어? A 사건 두 가지고 B 사건 세 가지로 더했지. 이건 알잖아. 그럼 답 어떻게 쓰면 돼? 얘랑 얘랑 합쳐 쓰면 돼. 합의 법칙이 합이잖아, 합.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쳐서 쓰면 돼. 자, 이거 써볼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주황색으로 쓸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여러분 흰색과 주황색 사이에 비어있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2부터 딱 치워졌잖아. 흰색은 이 직전이 끊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쓰는 답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풀이야. 근데 길지. 한 줄로 끝난 거를 나눠서 푸는 거 겁나 길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안 해.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은 공식이 운영해도 돼. 근데 절대값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꾸 원칙적인 풀이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지 딱 봐도 아니 굳이 뭐 저렇게 해요 선생님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고등학교 때 나가는 거야. 한 번쯤이 아니죠. 풀이 할 때마다 확실을 좀 해보셔야 돼. 위에 거 몰라도 된다고.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절대값 계산하는 공식 까먹었어요. 몰라서 풀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풀려요. 알겠지? 뭐가 중요한지 알겠냐? 이게 니네가 깨야 되는 사고방식이야.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원칙은 기억해야 될 거야. 딱 따먹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하고 끝낼게. 절대값 하나 있는 거 풀어봤죠? 두 개 있는 것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자. 두 개 있는 것도 우리 책에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봐봐. 이거였어요. 자, 절대값 두 개요. 자, 근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 우리. 이거 풀지 않았냐? 아니, 이런 거 쓰면 머리가 멍해지니, 이거를.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범위 나눠서 풀었죠? 똑같아. 절대값 안에 0 만드는 숫자가 0하고 1이지. 범위 어떻게 나눴어? 절대값의 개수가 늘어나면 나누는 범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눠서 풀었단 말이야. 부등식도 똑같아. 자, 그대로 풀어보자. 자, 풀자. 그럼 첫 번째. 세 번 풀면 됩니다. 내가 이래서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문제는요, 원칙적인 풀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프를 이용한 심화 과정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러면 이 풀이를 알아야 돼. 결국에는 선생님 공식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 풀죠.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가지를 풀겠다라는 거. 방정식하고 똑같아. 어려운 거 없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방정식은 절대 아니야. 미안. 절대값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애들이 그냥 쫄아. 절대값만 있으니까. 함수도 마찬가지라. 자, 0보다 작은 숫자 대입해서 구호를 따집니다. 원칙적인 풀이. 0보다 작은 거 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 되니까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자, 각각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자, 그거 푸는 거야. 0하고 1 사이래, 범위가. 0하고 1 사이. 자, 내가 선생님이 숫자 대입할 때는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대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산하기 귀찮아지기 때문에. 2분의 1 넣어봐요. 2분의 1 넣으면 양수고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죠. 그러면 앞에 건 그냥 나오지만 뒤에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맞니?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2, 3, 4 같은 거 대입해봐. 2, 2. 둘 다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푸는 거야. 자, 그럼 합시다. 답을 내볼까요? 방정식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다고요.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 풀게 되면은, 자, 이거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2니까 얼마냐?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1? 맞냐? 맞지,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이거 뭐가 이상한지 알겠어요? x문자 날아가지. 그럼 아까 썼던 그 짓거리 또 한다. x 앞에 개수가 0이 됐어. 플러스 1 넘어갔다. 2죠? 아까 했던 거야. 저변 0이지. 우변 양수지. 부등호 만족하는 x값 있어요? 0은 양수보다 클 수 없어. 그럼 이건 해가 없어. 1에서 한 거야, 얘들아. 알았냐? 1에서 한 거야. 자, 지루도 노트 정리하면서 잘 복습해라. 알았지? 바로바로 해버리고, 여러분 토요일에 쉰다고 다 풍요치고, 다음 주 언제야? 얘네들이 하게 된 최악의 시나리오. 월요일 저녁에 이걸 보고, 월요일 저녁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치? 월요일 저녁에 보는 내 지금 이 멘트를 보면서 양심이 겁나 찔리겠지? 이거 그대로 더 올릴 거니까. 최소한 미리미리 좀 해. 알았어?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니네 남은 단어 다 어려워. 알았어요? 책 조금이라도 냈으면 무조건 다 부를 거야, 이제 미리미리. 이제 맨날 학교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부지런히 하자. 자, 그럼 이거 계산해봐. 2x가 4보다 크다니까 x가 2보다 크다 맞나요? 뭐 안 했어요? 노란색하고 공통 범위 찾아야 되잖아. 아까 한번 얘기했죠? 이거, 이거. 자, 따라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해를 찾아야 돼. 그럼 진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빼고. 이거 잘못했나? 마이너스 1. 아, 맞구나. 미안, 미안.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걸 딱 찾아봐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0보다 작다 범위에 이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헷갈리면 수직선 얘들아.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황색은, 주황, 아니, 노란색은 0보다 작다잖아. 그럼 노란색 범위 안에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빠질 때 결국 공통범위 썼잖아, 얘들아. 파란색, 파란색 공통범위. 자, 따라서 노란색과 흰색의 공통범위는 그냥 흰색 그 자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자, 해가 없다였으니까 공통범위 따위가 있겠어요? 겹치는 게 자체가 없겠죠. 그럼 얘는 제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야? 자,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라고 얘들아. 1보다 자, 노란색이구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렸어요. 내가 방정식, 아, 부등식 풀었을 때 2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럼 두 녀석의 겹치는 부분은 누구세요? 이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의 답은 x가 2보다 크다가 돼.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 합쳐서 쓴다고 했지. 자, 아까랑의 차이점은 얘랑 얘랑 합쳐서 썼더니 두 개가 어떻게 됐죠? 중간에 빈 거 없이 연결됐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 연결이 안 돼.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두 개 하나씩 쓰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야. 알겠죠? 이런 거 쓸 때 좀 조심해야 돼. 왜? 중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입니다 쓰면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 이건 합쳐져. 중간에 빈 게 없잖아. 근데 얘는 중간에 빈 게 있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따로따로 쓰면 답이에요.